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메뉴에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그 중에서 예, 시험에서는 고정자산 등록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정자산 등록이라 하면 프로그램에서 이 고정자산 등록은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중에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감가상각하는 자산이기 때문에요, 그 자산을 등록해서 감가상각 자산을 관리해 가라는 그런 뜻으로 만든 메뉴가 되겠습니다. 시험의 유형은 고정자산을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고정자산을 등록하면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산출되는데, 그 산출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시오. 즉,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하라는 그런 타입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해당되는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세무갑의 유형자산 내역이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하고, 등록하고 결산 정리사항에 입력하시오. 이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 파트 공부하는 파트에. 자, 그러면 두 문제, 두 개의 고정자산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을 누릅니다. 첫 번째 등록할 그 고정자산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산 계정 과목에 이 말풍선 버튼을 누르거나 해당되는 그 계정 과목 코드를 알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등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건물이죠. 예. 자산 코드 지문에 따라서 1번. 자, 그 이름을 쓰시고요. 본사 건물. 취득일을 입력하겠습니다. 2013년 1월 5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각 방법. 1번 정률법, 2번 정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건물은요. 건물하고 구축물은 세법에서 그 상각 방법이 정액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건물인데요. 다른 상각 방법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1번 누르면 정률법으로 바뀌고 2번 누르면 정액법으로 바꾸는데 한번 1번 눌러보세요. 안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세법에 따라서 프로그램 메뉴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정액법으로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메뉴는 기본 등록사항과 추가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등록사항만 시험범위에 속하고 추가 등록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험범위에. 자, 기본 등록사항의 첫 번째 기초가액은 2월 돼서 넘어온 해당되는 고정자산의 금액을 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넣는 거냐면요. 이게 지문에 보시면 취득금액 1억이라고 되어 있죠? 취득금액 그 1억은요. 취득금액 1억은 그 취득일이 올해가 아니면 단기가 아니면 만약에 단기에 취득했다면 이 4번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단기 중 취득에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1번 단기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이게 2월 돼서 올해 기초가액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초가액 난다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2013년이니까 단기가 아니죠.
따라서 그렇게 취득 금액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을 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정기 말은 작년 말을 말하는데 작년 말에 상각된 누계액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각 누계액, 감가 상각 누계액 1,000만 원 넣으면 돼요. 이게 정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인데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고 건물은 정액법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건물하고 건축물은 정액법입니다. 이게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냐면요. 이 부분 쭉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해당되는 자료만 넣는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고정자산 그 조정하는 것과 관계돼서 메뉴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조정을 위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글씨들은. 예,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되겠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만 학습하시면 돼요. 예, 기초과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넣는 거. 그 다음에 올해 취득했다면 여기다가. 단, 그 무형자산 있죠? 무형자산을 만약에 직접 상각한다라고 그랬을 경우, 기초가액에는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을 넣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그 금액을 무형자산을 입력합니다. 무형자산은 그래서 전기말의 장부가액을 넣는 거예요. 전기말의 장부가액을. 예. 자, 그 다음에 혹시 자본적 지출분이 있다 그러면 단기 증가가 자본적 지출인데 당해 연도에 자본적 지출분이 있다 그러면 예, 또 4번에다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보면 내용 연수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할 범위가 나옵니다. 이 12번에 있는 그 감가상각할 범위를 가져다가 이 결산자로 입력에다 넣는 거요. 회계 처리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 부분. 예. 그 다음에 시험과 관계된 거 말해보면 경비 구분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업종이 나와 있으면 업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빨간색 표시한 거 있죠? 자,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 나머지는 전산세무 1급 법인세에 이 고정자산 조정하는 것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자료만 넣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쭉 내려가서 내용 연수에 20이라고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본사 건물이니까 14번의 경비 구분은 6번, 800번대 예,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업종에 가면 13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하고 올해 감가상각할 금액이 나왔죠. 500만원 이 500만원을 예, 써놓으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 예, 결산 자료 입력에다 반영해서 회계 처리하시려면.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넣어보겠습니다. 기계장치. 공장의 절삭기. 취득률 2014년 2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값으로 정률법이 됩니다. 프로그램은요. 건물이 아닌 것들은 기본값으로 정률법으로 나와요. 자, 이거는 변경할 수 있어요. 정률법 1번, 정액법 2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잘 바뀝니다. 대부분 회사가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으로 이 고정자산을 관리해 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거기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예, 정률법이면 정률법, 정액법이면 정액법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일을 봤더니 단기 이전이죠. 단기 이전이므로 취득 금액을 기초가에다 넣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감가 상각 누계액을 예, 전기말 상각 누계액 날에다 넣고요. 쭉 내려와서 내용 연수에 예, 8이라고 넣고 업종에 13번 넣고 이게 공장 거니까 경비 구분에서는 500번대 제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단기에 감가상각할 금액이 나오죠. 688만 6천 원. 이걸 써놓고 예, 결산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써놓은 것을 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요. 예, 결산 정리하라고 그러면 예, 감가상각하라는 뜻이므로 1월부터 12월을 치고 공장 거는요. 예, 공장에 절삭기 있죠? 예, 공장 거는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장치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어떤 걸 넣는 거냐면 이 금액을 넣으면 되죠. 6886009.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본사 건물은요. 이게 판관비에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감가상각비에 건물 자리에다가 이렇게 500만 원 넣으면 됩니다. 공장 거는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로 처리돼야 되므로 제조원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비 쪽에 일반 감가상각비에 이 자리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본사 건물은 판관비로 처리돼야 되니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감가상각비에 이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이 결산자료 입력을 한꺼번에 다 넣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표 추가 누르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학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